페이지요? 566페이지요? 문제 68이요? 담보책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매매계약 당시, 68번 1번이요? 매매계약 당시 줄거요? 우리가 이제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라고 되어있죠? 이것이 판단 시점이에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죠? 일부 동그라미 멸실이요? 그러면 이거 뭐냐? 574조예요. 이무 멸실이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선의만요. 선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요. 대금의 감액을 청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선의만요. 2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으로 됐죠. 전세권이요.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이다. 이 말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75조 용익 권능이에요. 이런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안에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선의의 매수인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예요. 3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하죠. 출제.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죠. 그러면 출제한 소유권을 보존했단 말은 576조죠. 이선 뭐를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선, 악. 그럼 출제비용 상환 청구죠? 출제비용 상환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 행사는 선이 악의를 불문해요. 4번에요. 종류로 지정된 목적물이죠? 그럼 종류로 지정된 목적물에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하죠? 그러면 종류물이죠? 이건 물건은 항상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고요. 그것을 말한다. 써 이퀄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요. 5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 일부 타인이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부가 타이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그 다음 바로 옆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 선의는 다 되죠. 알겠죠?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이 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나온 거죠? 권리하자요. 69번도 똑같아요. 1만 평방미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에 줄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악인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토지에 줄고요. 2,000평방미터가 병소유. 2,000평방미터가 뭐란다? 일부죠. 병소유는 타인이죠. 일부가 타인이다 이 말이죠. 맨 끝에요. 아기의 을은 아기. 대금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기는 대금 감액 청구예요. 그래서 선이도 대금 감액, 아기도 선이 전부죠. 대금 감액이죠.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요. 2,000평방미터가 줄고요. 이미 포락. 이미 포락을 멸실, 이미 동그라미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럼요, 아기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량 부족일 때는 누구만 청구한다?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4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지상권 줄고요. 그럼 뭐죠? 용익 권능이죠? 용익 권능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인 경우 악인 경우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5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줄고요. 저당권의 실행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죠.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70번 봐보세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우리가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그럴 때는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죠.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로 추정도 하면 추정 거기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다 하나 쓰면요. 변제기 전에 채권이요. 변제기 전에 채권. 즉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죠. 변제기 전에 채권. 옆줄 긋고
변제기 전의 채권은 어떻게 한다? 변제기의 자력 담보 추정. 변제기의 자력 담보 추정. 그래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 2번은요, 저당권 설정의 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봐봐요. 저당권은 576조죠? 576조는 뭘 본문하고? 산악을 본문하고 세 개. 먼저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산악권하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한청구. 출제비용. 출제비용 상한청구. 여기서 선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선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봐봐. 이것을 뭐라면 이것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그냥. 매수인, 이렇게. 매수인, 이렇게. 선악 부문하고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매수인, 이렇게. 이렇게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러면 매수인 그랬죠? 이것은 선악 불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이것을요, 575조. 575조 용익권능이에요. 용익권능. 용익권능의 제한은 누구인 경우만? 선의. 선의인 경우면 계약해제. 그 다음 뭐가 있다? 손해배상. 이렇게. 항상 여러분 계약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죠? 4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여러분, 일부가 타인이다 그러면 572조. 572조는 일부 타인이죠, 일부. 여러분,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그럼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선의.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뭐라 한다?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 배상,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악의죠? 악의 경우 또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일부 타인.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라 했습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매매 목적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그래서 일부가 타인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이요. 매매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몇 시에 똑같아. 그럼 일부가 몇 시이면 574조. 574조는 수량 부족 일부 몇 시이죠? 수량 부족. 그 다음 뭐다? 일부 멸실, 이 말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누구인 경우 안에서? 선의. 선인 경우 안에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 말할 수 있다? 손해 배상. 그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4번은 바꿔요. 일부가 타인이 속하죠? 그런 경우는 아기의 매수인은 안날이 털자, 안날. 안날. 알겠죠? 악의는 일부가 타인의 경우 악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안 날이다? 한 날이죠. 한 날. 안 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71번은요. 옳은 것은 1번. 권리를,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런 봐봐. 여기서 타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아무 말 없이 타인의 권리 봐봐. 그것은 570조를 얘기해. 570조 전부는 그냥 전부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일부죠. 여기 일부. 일부는 반드시 일부 타인이란 말을 반드시 써야 돼. 알겠죠? 그런데 전부는 일부란 말을 전부는 전부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 타인의 권리는 뭐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안에서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이다. 재측기한이 있다 없다. 재채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재채기간 없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재채기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점치드가 이전할 수 없다. 아기의 매수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죠? 그런데 저당권 행사 봐봐. 우리나라 저당권이 행사가 되죠? 그럼 뭐다? 여기는 저당권이 576조가 저당권 행사죠? 이 저당권 행사의 경우는 뭐를 보면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 맞죠? 3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이죠. 전부. 전부가 타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랬는데 실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여기 와봐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이익. 두 가지가 이행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전세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의 목적을,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용인권이죠. 용인권은 575조죠.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요. 선인 경우. 저당권 설정. 만약에 그럼요. 이 전세권이 설정이 아니고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세권에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576조가 적용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세권만 있다고 되어 있죠? 전세권? 그러면 용인권은 제한이에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전세권에서 경매. 저당권에 대한 경매. 그러면 576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의 매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를 해. 5번은요, 일부 타인이죠? 일부 타인일 때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에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 틀렸죠?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이죠. 악인은 언제부터? 한 날이죠. 한 날. 그래서 선이라고 했으니까 안 날이라고 하든지. 여기서 뒤에를 한 날로 하면 앞에는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요, 72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나 법령상의 제한 줄고요. 법령상의 제한을 뭐라 한다? 법률적 제한이죠. 이런 법률적 제한을 우리는 판례는 뭐라고 본다?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 신축할 수 없었다. 또 토지가 또 오염됐네.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가 있죠. 자, 1번은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죠. 줄고. 법령상 제한. 그것은 맨 끝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거기 줄 것이고. 옆줄 긋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옆줄 긋고. 경매에서 책임 X. 경매에서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만 경매에서 책임진다? 권리의 하자만. 권리.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알겠죠? 2번, 엑스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러면 하자의 존재를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 책임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요. 목적물이 인도시가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담보 책임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3번은, 갑이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알고 농담이 악이죠? 알고 있었다, 악이.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요, 물건의 하자는 뭐가 돼야 돼요? 물건의 하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달성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5번은요, 갑은 토지의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이다. 틀렸죠?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73은요, 매매하고 환매죠.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일신전속이란 말이 뭐죠? 봐봐, 일신이란 말이 무슨 말? 일신이다. 일신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특기라면 친권. 친권은요, 누가 행사한다? 친권은 누가 행사한다? 부모만 행사하죠?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일신 전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일신 전속이다. 그런데 환매권은 뭐죠? 써 거기다가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재산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의사표시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봐.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을 말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죠? 형성권은.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무효는 매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매매계약 줄고 그것을 주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환매 특약 줄고 환매. 환매 특약을 말한다.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종된 계약. 이러면 종된 계약은 뭐뭐가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은 환매 계약. 환매. 환매 특약이죠? 환매 특약이 종된 계약이고요. 써 거기다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증금 계약. 이 세 가지를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된 계약은 어때요?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종된 계약도 무효죠.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종된 계약이란 말이 나면 환매, 계약금, 보증금 이것은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 효력 영향을 미치죠. 자, 3번은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일부. 그러면 선의의 매수는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 배상. 그런데 대금감의 계약 해제만 만자가 틀렸어.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손해 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4번은요.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 완결권 봐봐. 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요. 봐봐.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예약 완결권도 양도, 상속, 가등기, 채권자 대권할 수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양도가 되면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한다? 양도가 되면은 양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되어있죠? 가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이 돼. 그럼 본계약이 성립돼서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모두 느끼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돼. 그럼 이게 무슨, 뭐다 봐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 그 다음 첫 번째, 제척기간. 두 번째. 그럼 제척기간은 뭐요? 목적물의 인도. 인도바다에서도 제척기간은 뭐가 된다? 인도바다에서도 제척기간은 뭐를 한다? 진행해. 그래서 인도바다에서도 제척기간은 진행을 해. 인도받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계속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인도바다에서도 제척기간은 진행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됐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진행을 해. 그러면 원래 형성권은요, 몇 년이 제척이죠? 그래서 10년이죠. 당사자가 합의가 없으면 10년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몇 년에 걸린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 매매는 타인의 권리죠. 그럼 570조란 말이죠. 선의 무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그랬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해제 틀렸어. 손해배상 줄고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만약에 점 찍어. 만약 매수인이 악의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해제.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이 다르죠? 자, 74번 한번 보세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했죠. 74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줄고 법적 제한을 말한다. 이퀄 법률적 제한이죠. 이런 법률적 제한을 말한다. 두 번째 줄 끝에 매매 목적물 하자죠. 이런 아까 했죠?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진단진다? 안 지죠. 2번은요,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6개월에 뭐다? 제척 기간에 걸리죠. 6개월, 이렇게. 6개월. 그 다음에요, 3번은요,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뭐가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이러면 계약 해제권은 다 제척권인데 원래 이제 손해배상도 제척기간이죠.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제척기간을 보면 뭐라 됐냐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다음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 아니 저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척기간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금 감액 청구는 청구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죠. 감액. 그러니까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형성권이니까.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제척기간에 걸리죠.
손해 배상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재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 배상은 뭐죠? 손해 배상 이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손해 먼저 아니 손해 배상은 채권이니까 뭐에 걸린다? 소멸 시효에 걸린다. 청구권이니까 손해 배상 청구권이니까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면 담보 책임은 뭐죠? 제척 기간에 걸린다. 제척 기간이요. 뭐는요? 권리의 하자는 몇 년이고? 1년이고. 물건의 하자는 뭐다? 물건은 뭐다? 6개월 이렇게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담보 책임을 보면은, 담보 책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보 책임 내용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는 뭐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의 해제권이죠. 그다음 또 이게 뭐였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청구권의 말 앞에 감액이라는 말을 쓰니까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다? 이 두 가지는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건 정확하잖아요. 알죠? 제척 기간 그러니까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냥 뭐다?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여기는 형성권이니까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대금감의 계약에 대한 소멸 시효는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소멸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니까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특약 줄고요. 담보책임 면제특약. 그럼 원래는 담보책임이 뭐죠? 여기 봐봐. 그럼 담보책임은 뭐예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그 내용을 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또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배제, 가중, 경감, 배제할 수 있고 가중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담보책임인데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럼 배제를 해야죠. 그런데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알고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번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한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떤 변호사가요. 변호사가 뭐라고 써놨냐면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으면 과실 상기란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런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실 상기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과실 상기를 못하지만 만약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확대가 됐다 이 말이죠. 손해가 확장이 됐다. 그럼 어떡할 거야? 매수인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상기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과실상기란 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을 때 퉁치자 이게 과실상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이 없는데 무슨 과실상계예요? 하지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75번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러면 5번이죠. 75번은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그랬죠. 매도함과 동시 줄고 동시. 우리가 환매는 동시에 해야 돼. 알겠죠?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죠. 아까 말했죠?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양도, 상속, 가등기, 채권자, 대위권 할 수 있어. 그래서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옆에 줄 꽂고 환매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똑같아. 양도성, 상속성이 있다 이 말이죠. 환매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5년. 5년. 그래서 왜 5년이냐? 옆에 봐봐. 위에. 문제가 지금 뭐라고 됐어? 자기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 자기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죠. 그래서 5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라고? 이전 등기가 된 후 줄고 된 후. 된 후 환매 특약 그건 안 된다니까. 환매 특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 된 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갑은 환매 특약의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봐봐. 이건 환매 특약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되죠. 그런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환매 특약을 했죠. 아무리 등기해도 환매도 아니다. 아니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다. 을은 자신 없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매. 환매 한번 봐봐요. 여기요. 환매는 뭐냐면 이렇게 집을 갑이 을한테 팔아.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다시 을한테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원한다.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 2번 이렇게 을한테 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을한테 팔고 나서 다시 여기요. 이의일이라고 이의일. 이의일 누구죠? 갑. 갑이요. 여기서 환매 특약이 등기를 환매 특약. 어떻게 하는데 이걸 동시에 해야 돼. 환매 특약을. 그럼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에 불과해요. 부기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을은 어떻게 한다? 이 을은 이것을 3번 병한테 팔 수 있고 그러면 4번 저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 특약을 할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환매 특약을 해야 되는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정한테. 5번요. 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정한테. 그러니까요.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어도 을은 정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매 특약에 등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환매 특약이 있어도 을은 병한테 팔 수 있고 또 병은 또 정한테 팔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 기간 내 5년 안에 환매 대금과 매매 대금, 환매 대금하고 환매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사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한테요? 정한테. 양수인한테. 다음에 5번. 환매권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뭔 걸로 본다? 상계. 그래서 과실과 이자는 뭔 걸로 본다? 상계 한 곳을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봐봐. 여기 대금 과실과 뭐죠? 이자. 이자는 뭔 걸로 봐? 상계 한 곳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어. 틀렸어. 봐봐. 우리가 환매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환매에서는 다른 특약이 없으면 두 가지가 있어.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뭐로 봐? 상계한 것으로 봐. 특약이 없으면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 말이죠. 환매 대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요.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봐.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죠.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다른 특약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봐. 그럼 반대로 특약이 있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됐나요? 됐죠? 자, 70권 봐봐요.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럼 등기해야지 대항력이 있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 부동산은 몇 년이다? 5년. 7년이면 몇 년을 단축돼? 5년.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 행사 줄고. 여러분요, 우리가 법정이상권은 두 가지가 안 돼. 관습상 법정이상권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관습상 법정이상권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환지하고 환매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환지와
한 매의 경우는 안 돼. 그래서 법정하고 상임하지 않는다. 맞죠? 5번은 아까 말했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이 돼. 여기 봐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료 77번은요. 환매와 교환이죠. 1번. 환매 기간은 절대로 이걸 뭘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해. 연장하지 못해. 교환하고 매매는 다 유상계약이죠.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는 환매의 소유력이 있다 없다? 없고.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줄고 주식 줄고 매매도 교환계약 줄고 교환계약에다 써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빼고 재산권. 그러니까 금전 빼고니까 뭐죠? 소유권도 재산권이죠? 주식도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주식권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재산권 아닌 거 있었어. 거기다가 재산권 아닌 거. 재산권에 있어. 재산권이 돼야 되는데, 재산권이 아닌 것. 아닌 것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것은 도급이에요. 도급. 알겠죠? 그 다음에 노무 제공. 노무 제공이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이걸 뭐다?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 알겠죠? 난 재산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일을 완성한 의무하고 노무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다음 중에서 교환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한 의무, 노무 제공.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됐죠? 자,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소유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등기는 뭐죠? 등기는 대항력이 있죠? 등기가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자, 그럼요. 78번과 79번이 이제, 거기에 뭐 78, 79, 80, 81번이 다 이제 거의 이제 교환은 이렇게 나와요. 교환, 봐봐. 그럼 먼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두 가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바꿀 때 부족한 것만큼 보충금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보충금이요. 자, 보면,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은요, 갑에요, 갑의 X토지하고, 을에요, Y토지를 교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요, X토지에 등기를 해줬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 등기. X토지 등기를 해줬어, 등기를요. 갑은 을한테요. 을은 Y토지한 등기를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또 매각했다. 그러고 나서요, 어떻게 되냐. 이 을은요, 을은 또, 이 X토지를 또 누구한테 병한테요? 병한테 또 X토지 등기를 또 해줬어. X토지 병한테 또 을은 X토지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 후 Y토지가 수용됐다. 그러고 나서 이 Y토지가요. 여기서 2월 1일, 3월 1일, 그럼 여기 4월 1일이죠. 4월 1일 이게 수용이 됐다. 수용이 됐다는 말은 뭐다?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이다. 알죠? 등기를 해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 등기 못해주죠. 1번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채무 없이 해제하죠? 왜요?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채무 불이행. 수용은 원래 적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다? 이 수용이 그냥 수용이 됐으면 적법인데, 여기 뭐냐면 이행 지체 중. 이행 지체 중에 그랬죠?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이행 지체로 봐. 다른 말로 이행 불능은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냐면, Y가 지금 등기를 해주고 있지 않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본다? 전체를 물어봐. 이행, 지체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러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불능이니까 전체를 보면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아니고, 아, 죄송해요. 이행 지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행 불능. 알겠죠? 전체를. 왜냐면 지금 수용됐으니까, 수용. 여기 수용됐다고 되어있죠? 전체를 이행 불능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니까 어때요?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수용 보상금, 이것을 말하자 대상이야, 대상.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할 수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계약 체결 시 Y토지 시가를, 이러면 봐봐. 통상 손해, 손해 동그라미. 손해는 항상 어떻게 하냐, 이러면 손해. 손해 배상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행불능 당시, 다른 말로 뭐다? 채무불행 당시,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
시가를 기준한다. 시가를 기준 이렇게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 이렇게. 이행불이행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시가. 자, 됐나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 그러면 안 돼. 4번은요, 갑이 교환 계약을 해지하죠? 갑이 왜요? 우리 지금 이행 불능이니까 해지하겠죠? 최고 없이 1번처럼. 갑은 병의 등계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왜 지금 이걸 등기를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봐봐요. 봐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 이전. 해제가 되기 전에는 뭘 분문하고 제3자 병은 뭘 분문하고 보고 된다? 선악을 분문하고 보고 되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선의만, 병은 선의만 보고 되잖아요. 선악 분문하죠? 지금 영희는 지금 언제 해제했냐? 갑의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제를 했죠. 그래,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병한테 넘어갔죠? 그럼 병은 뭘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보고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5번이요.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 병이 등계했다? 해제.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갔다, 병한테. 그러면 이때 병은 누구다?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악이. 악인 경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약간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79번은요. 갑은요,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이죠? 여기 와봐요. 여기서 갑은 2억 상당의 건물을 하는데요. 을로부터 토지요? 토지가 얼마냐? 1억이에요. 1억이니까 보충금은 얼마예요? 1억이요. 이러면 이 보충금은 뭐에 관한 규정이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근데 만약에 을이요, 토지는 등기했는데 보충금 1억을 안 주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불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환 계약을 뭐라 한다? 교환 계약을 유상, 쌍무, 낙성, 불교식이죠. 이렇게 유상, 쌍무, 낙성, 불교식.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물건이라든가 권리 같은 데 뭐가 있으면, 뭐죠? 책임이 있으면,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고 하자가 없으면 책임지지 않고, 알겠죠?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보충금을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죠. 일부가 불능이니까. 계약 체계로 건물이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지금 했죠? 을은요, 보충금 지급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봐봐. 건물이 갑의 건데,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없어졌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의 잘못 출고, 을의 과실로 소실. 그럼 을의 과실로 소실을 뭐라 한다? 써.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있다. 5번요. 보충금을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에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야지. 왜요? 건물에 인도받으면 어떻게 하죠? 인도.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과실을 수취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자, 그다음에 80번은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한다.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2억이네요.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면요, 갑은 지금 얼마짜리죠? 갑은요, 1억짜리죠, 갑은. 갑은 1억짜리 하고요. 여기다가 보충금 얼마요? 보충금 8천이죠, 8천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을은 얼마짜리죠? 2억짜리죠? 이걸 안 바꾸고 그랬어. 자, 봐봐. 교환계약에서 갑이요, 자기 1억밖에 안 되는데 8천을 주고 바꾼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은 1억짜리인데 자기 물건을 얼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을한테? 1억 2천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먼저 알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1번은요.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에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 분료식이죠. 이번요. 보충금을 미지급했죠. 그럼 교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계약 체계로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지진. 지진마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이 말이죠.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지진으로 붕괴된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알겠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되죠. 4번은요. 4번은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저당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 없이 선악 불문하고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은요.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죠?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리죠. 81번은요.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없이 합치로 성립하죠. 이번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 무례하자. 그래서 담보 책임이 있어 없어? 있죠. 교환도 유상계약이니까. 3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 형성권이에요. 일신 전속권 또 나왔죠. 일신 전속은 그 사람만 써야 되는데 의사 표시는 대리할 수 있잖아요. 대리도 가능하죠. 일신 전속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 4번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임차인이 그럼 보증 우리가 세 가지라 했죠. 임차인이 입증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여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줄고 밑에 또 써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다?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이 세 가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5번은요.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배신적 행위 이퀄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거기까지 줄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죠?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자, 82번은 봐봐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 가격 차이로 보충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냐면 다 교환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에 교환하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 을의 토지하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맞바꾸기를 했다 이 말이죠. 맞바꾸기를 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요. 여기에 저당권이 A가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1억이 있는데 이 1억 원을 갑이 뭐라고 그랬다? 인수하기로 했어. 인수.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짜리다? 4억짜리고 이것은 얼마짜리다? 5억짜리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 토지에 있는 저당권 이것을 갑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가격이. 자, 그럼 볼까요?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이 말이죠.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봐봐. 갑의 잘못도 없이 어떻게 한다? 여기 X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갑의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어떻게 위험부담의 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잘못 없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갑이 잘못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범위가 적용된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죠?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하고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알겠죠? X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계약이죠? 이 사람이 지금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책임진다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만 주면 안 되고 을 앞으로 결정되어 있는
저당권 있죠? 저당권의 이력을 갖고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를 했어? 보충금을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X 건물만 등기해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보충금 1억도 지급해야죠. 그래서 보충금 1억을 주고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계약상 의무로 한 것이 된다? 2번은 틀렸죠. 3번은요?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알았죠? 지죠? 그래서 담보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피해담보채무죠? 피해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 시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해담보채무를 변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교환계약을 말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갑이 피해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했죠. 그래서 저당권 시행된 말은 경미가 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을이 할 수 없이요. 피해담보채무를 변제를 했죠. 그럼 피해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요. 그 돈을 탈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억 원은 보충금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갑은 보충금을 안 줬다 이 말이잖아요. 갑은 보충금을 안 줬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봐봐. 여기 을 있죠. 여기 을이요. 을의 1억 원을 갑이 책임진다 했잖아요. 근데 갑이 책임 안 지니까 이게 경미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5억을 준 것이다, 4억을 준 것이다. 4억밖에 안 준 건데 1억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럼 당연히요, 우리는요, 갑한테 채무불이행은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있다, 이래야지. 자, 그 다음에요, 3번 했나요?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시가보다 높게 Y토지 가격을 고지해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여기서 불법이 뭐냐? 사기라고 해요, 사기. 우리가 여러분요,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했다? 시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소매상 청구가 뭐라 하다? 가능하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요? 1번. 교환계약 체계로 갑의 기체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되죠. 채무자 위험부담지. 2번요. 갑이 보충을 제외한 Y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느냐? 아, 여러분요. 여기는 이해관계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인수를 했으니까, 인수. 알겠죠? 죄송해요. 여기 지금 보면 갑이 4억짜리죠? 여기요. 을이요. 을이 지금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여기요. A가요.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을 갑이요. 뭐죠? 1억을 이걸 인수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이걸 사학자를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등기를 받아오죠? 받아와도 지금 이것을 인수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5억은 인수했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사학만 주면 되죠? 만약에 그런데 이 돈 1억을 갚지 않아가지고 을이 만약에 경미가 들어오죠? 여기 경미가 들어오죠? 그럼 을이 대신, 아까 3번인가 4번인가 보면 을이 대신 돈을 갚았죠? 갚았다는 말은 갑이 인수가 나서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꼴이 되죠? 안 지킨 꼴이 되니까 그때는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봐봐요, 거꾸로. 여기 보면, 을이죠? 여기 을이요? 여기 5억짜리 집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A가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 1억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 계약을 했죠? 그냥 그렇게 봐. 여기 보면, 갑은요? 여기서 갑이 건물에 등기를 해줘야죠. 등기를 해줘 의무하고, 을은요? 토지. 토지에 대해서, 을은 토지에 대한 등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을이 1억 원을 갚고,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인수한다 했으니까, 인수한단 말은 이 저당권에 이 사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알겠죠? 그럼 인수하니까 이걸 갚든 말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이 토지가 이쪽으로 오면은 등기가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저당권은 토지에 잡혀 있으니까 경매가 되면 뭐가 경매된다? 토지가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결국요, 우리가 이제 피해담보 채권을 자기가 인수한다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뭐만 주면 된다? 집 등기만 주면 돼요. 사항만 주면 되죠. 집 등기가.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 발생하냐? 아까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4번. 4번처럼. 만약에요,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했죠?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요. 내가 대신 또 돈을 갚았다, 이 말은? 내가 내 집 4억짜리 주고, 알겠죠? 5억짜리 주고 내가 돈까지 갚았으니까 결국 내가 5억짜리하고 4억짜리 갚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인수를 했기 때문에요, 채무를요. 그래서 저당권을 내가 끌어안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끌어안고 샀으니까 돈을 얼마만 주면 돼요? 4억만 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이 사람 얼마짜리죠? 이 사람은 갑은 얼마짜리죠? 4억짜리죠? 여기는 얼마짜리죠? 우리는요 5억짜리죠? 5억짜리 얘기요. 마이너스 채무가 저당권 1억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돈 얼마면 좋은데요? 4억만 주면 되죠. 왜요? 1억을 자기가 인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노노노. 그러니까 보충, 이건 이제 보충금인데요. 보충금인데 이제 저당권 등기는 이제 말소는 언제까지 하냐? 이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등기를 주면서 같이 동시행으로 이것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것을 인수하는 조건을 만약에, 뭐죠? 말소를 시키는 조건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1억을 더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저당권 있는 것을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잖아요. 책임질게 그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든 말든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갑이 책임을 지는 거죠. 갑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3번, 4번에 있는 것은 4번인가 3번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5억짜리를요. 4억에 매매를 하고 여기 저당권 A, 저당권 1억을요. 을이 책임을 지기로 했어. 그런데요, 우리요, 책임을 안 져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가 되려고 그래. 갑이라한테 등기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돈을 책임지는 꼴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건 아니고, 이 을이 이걸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했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매매대금을 4억 원에 한 경우가 있고, 5억에 한 경우가 있죠. 5억 원을, 을이요, 5억 원을 다 주고 등기를 말소하라 그랬어. 근데 갑이요, 5억을 다 받고 등기 말소 안 했죠. 그러면 을은갑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마 주고 샀죠? 4억 주고 샀죠. 4억 주고 샀는데 5억에서 자기가 1억을 책임진다고 하고 4억만 주고 샀어. 근데 이게 경매가 됐어. 그러면 자기는 담보 책임을 갑한테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담보 책임 물어요? 이건 담보 책임이 없어요. 알죠? 5억을 다 주고 샀는데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을은요, 을은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 이게 576주란 말이죠. 그런데 4억만 주고 샀다 이 말이지. 이게 지금 4억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 간단히 그냥 교환으로 보지 말고 그냥 교환을 매매로 읽어봐. 4억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 1억은 자기가 책임지고. 알겠죠? 책임지고 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등기 가져왔는데 나중에 등기를 가져고 난 다음에 자기가 1억을 못 갚아서 경매가 돼. 그럼 누구든 책임 누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똑같아. 매매하고. 그러니까 교환을 뭐로 읽으면 돼요? 매매로 읽으면 돼. 매매로.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뭐죠? 아직 등기를 을앞으로 해주기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 을의 것이 갑한테 가기 전에 이 말이죠? 등기를 해주기 전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경매를 안 당하려면 대신 1억 원을 갚아야 되겠죠? 결국 내가 얼마를 갚은 꼴이 된다? 2억을 다 갚은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저쪽은 얼마짜리를 지금부터 건물 등기를 준다? 4억짜리. 그러니까 나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교환을 매매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같아요. 알겠죠? 자, 83번은요.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교환인데요. 일단 교환은 잘 모르겠으면 교환을 매매로 읽으면 돼.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매각대금이죠. 경매대금도 완납 안 했죠? 그러면 매수는 했는데 경매대금 만나보지 않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는 언제 소유자가 돼? 경락대금을 완납해야 소유자죠. 알죠? 아직 경락대금 완납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요, X 건물을 을 소유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을 했죠.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그럼요, 일단 봐봐.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교환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우리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1번 맞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 뭐죠? 경락대금을 못 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선의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 이행이익배상을 하죠? 이행이익배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 3번은요, 갑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뭐라 그랬다? 보충하기로 했어. 보충하기로 약정한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죠. 봐봐. 우리가 교환하고 매매의 차이는 뭐냐? 매매하고 교환. 봐봐. 매매. 매매는요, 이 건물이 1억짜리야. 건물이 1억짜리면 돈으로 얼마 주냐? 돈으로 을이
우리 돈으로 1억을 주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 매매. 그런데요, 여러분, 교환은 뭐죠?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죠. 재산권. 재산권이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여기서 교환은 뭐냐? 갑이요? 1억짜리야. 1억짜리인데, 을이요? 을이 토지. 토지가 9천짜리예요. 9천인데, 9천이 보자 하니까 1천만 원을 더 준다 이 말이죠.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죠. 그럼 봐봐. 100% 돈으로만 주면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 알겠죠? 반대급부가 돈으로. 그런데 여기는 땅하고 건물인데 부정하고만큼만 돈으로 주잖아요. 이것은 교환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금전이라는 것은 100% 반대급부로 돈으로 준 것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부정금만큼만 보충금을 줬죠. 그러니까 매매이다, 교환이다, 교환이다. 여전히 교환이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매각된 값을 완납한 갑이 이렇게 됐죠.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나 이렇나요? 매각된 걸 완납한 값, 그러면 값 동그라미 187조 옆쪽을 꼭 소유자예요.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돼. 그래가지고 갑이 을에게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죠.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증을 진다 안 진다 지죠. 그러니까 봐요, 갑이 경락을 받을 때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없죠. 물건 경매에서는. 그런데 지금 경락받은 갑이 그 물건을 을한테 이전을 했죠. 그럼 을한테 이전할 때는 이런 교환이잖아요. 교환. 교환일 때는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담보책임이 또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갑은 물건의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을 주장을 못해. 그런데 갑이 경락받은 갑이 그걸 을한테 넘겼어. 교환으로. 그러면 을이 물건을 받았더니 물건의 하자가 있어.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3번, 5번.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8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여러분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 4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5번이라든가 4번, 뭐 5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4번 같은 경우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2번 같은 것도 뭐 도대체 뭘 묻는 거지? 이렇게요. 왜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교환계약 있죠? 그럼 교환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교환계약에는? 교환계약은 뭐가 있어? 먼저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있고, 담보 책임. 그러면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있고, 위험 부담. 이것이 교환계약에도 다 있다 이 말이죠. 교환계약에도. 이건 원래 어디가 있는 거죠? 매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은 등기 있는데 한 사람은 등기 안 해준다 해지를 하고요. 물고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교환의 경우도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물건을 바꾸고 그랬으면 서로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고요. 하나의 물건이 이전하기 이전에 불타버렸다? 그럼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고, 교환 계약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